다음 6위의 주인공은요. 본업은 배우. 누이 씨지? 취미는 파도 타기. 특기는 나무 만지기.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천입니다. 아. 연예계 대표 금손 스타 배우 이천희 씨가 연예계 N잡 스타 6위를 차지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이민기 씨, 네. 이천희 씨, 그다음에 강동원 씨. 3인방? 3인방. 3대 천왕이요. 천희 씨가 진짜 유명. 어디 뜨면 난장하고. 모델계에서?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꽃미남 모델 3대 천왕 시절을 지나 배우로 전향해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천희 씨. 그리고 내가 또 쓰는 모습을 아. 뭐? 왜? 네? 어? 왜? 천이야! 김수로 씨와 티격태격 케미 뽐내며 예능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천데렐라 이천희 씨. 어머. 그런 그에겐 또 다른 직업이 있다는데요. 목수요? 베테랑 배우에서 가구 만드는 목수로 깜짝 변신. 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구.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 제가 늘 갖고 다닐 수 있는 가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알고 보면 특허까지 보유한 찐 실력자인데요. 어느 날 이제 집에 있는 가구가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이즈에 맞춰서 가구를 만들어 넣을까 하다 보니까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그게 점점 많아지면서 촬영 없을 때 저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조금씩 만들고. 네, 네. 혹시 외국 분들이 또 자기 주차장에서 많이 하죠. 작은 공방에서 취미 삼아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이천희 씨는 첫 고객이었던 배우 공유 그리고 동료 배우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 점차 그 규모가 커지자 또 다른 시작을 결심했다는데요. 저지르자. 친동생 이세희 씨와 함께 브랜드를 런칭, 본격적인 가구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천희 씨는 의도치 않게 이효리, 이상순 부부 덕을 제대로 봤다고요? 예전에 효리네 민박 그 방송이 나갈 때 저희 가구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피필이 민박이라고 했는데 전혀 피필이 아니야. 갑자기 막 주문이 막 폭주하고 다 쏠다. 아 그래? 진짜? 참나. 캠핑족들 사이에서 입소문까지 나면서 화제의 브랜드로 떠오른 결과 매출액 약 9억 원 달성! 성공한 목수 라이프를 즐기고 있죠. 취미를 부캐 직업으로 만들어낸 가구 만드는 남자 배우 이천희 씨가 6위에 오릅니다.